안녕하세요. 저세상 뉴스의 명승사자 명현만입니다. 2월 26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렸던 AFC 15에서 유튜버 싸움 최강자로 널리 알려진 명현만 선수가 유양래 선수를 상대로 3라운드 54초 만에 KO 승을 거두며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잠시 영상 보시죠. 26일 열린 AFC 15의 메인 매치 헤비급 입식 경기에서 3라운드 만에 유양래 선수의 타격으로 누적된 다리를 로킥과 바디킥으로 무너뜨리며 KO 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명희만 선수는 헤비급 입식 최강자다운 등장으로 경기 내 관계자들과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줬는데요. KO 이후에도 유튜버 킹기윤의 춤을 패러디하며 섹시한 골반 돌림 세레머니로 유튜버 싸움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명현만 선수가 약을 빨았다는 소문입니다.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명현만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만 기자. 26일 AFC15의 몰래 침투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명희만 선수는 경기 리허설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약반 음악과 약반 퍼포먼스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결국 승리 세레머니에서조차 킹기훈의 약반 댄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명희만 선수는 25일 개촬영 때부터 이상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멀리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자꾸 눈치를 보면서 약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리고 작은 텀블러를 꺼내 가루를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참 두리번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손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굉장히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탄 약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한입에 마셔버립니다. 바로 이어진 개차량에서 힘이 세지기라도 한 듯 상대 선수를 손으로 밀어 멀리 날려버리는 모습입니다. 다음날 명희만 선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리듬을 타며 약을 타고 또 이상한 행동으로 손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입안에 털어넣습니다. 그 뒤로 명희만 선수의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무언가를 찾는 모습입니다. 당황한 듯 많이 불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 명희만 선수를 깊숙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약 빨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처음부터 그러려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유명한 사람 김지현 선수나 정찬성 선수나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유명한 선수들 다 하고 엄청 유명한 겁니다 이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격투기 선수인데 네? 저도 했어요. 제가 또 어깨가 제가 이제 시합해야 되는데 어깨 때문에 제가 한 달 고생했어요. 훈련 고강 훈련 해야 되는데 2주 남았습니다. 2주 전에 이걸 알게 돼갖고요. 아르기맥 스크레이치 이거 먹고 어깨 고강 훈련 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멀쩡합니다. 이거 먹고 닭살을 뛸 수 있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정말 이게 그렇게 좋아요? 이거 먹고 안 먹고가 운동할 때 차이가 확 납니다. 완전 달라요. 네, 먹고 안 먹을 때 아르기맥 스크레이치 기자님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크레이지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뭐 더 할 말 있어요? 아니, 끝난 것 같은데 네, 저 시합하러 가야 돼갖고 응. 지금까지 저세상 뉴스의 명승사자 명예만 아나운서였습니다. 아르기맥스.